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 특징적으로 매매가 됐던 종목들을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여전히 삼성전자 3,654억을 매도했어요. SK하이닉스도 1,181억을 매도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지만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비교적 큰 규모의 매도가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까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매수한 종목은 이렇게 셀트리온, 삼성전기, 한진칼, 삼성중공업과 LG전자 이런 종목들로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대체로 ETF 쪽에 매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전력에 대한 매도가 있었고요. 뭐 상위권이 전부 다 ETF 쪽입니다. 매수는 삼성전자를 2,100억을 샀는데 외국인 매도의 반동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 괴리가 생기니까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SK하이닉스도 순매수했고요. 카카오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ETF 쪽이 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 일단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 1위에는 시젠이 보이는군요. 172억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그 매매된 것은 없습니다. 매수한 것은 에코프로비엠과 HLB 이두 종목이 100억대의 순매수고요.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는 눈에 띄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0억 정도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많이 산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376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카카오, 삼성전기, 한진칼, 호텔신라 이런데요. 카카오 360억, 삼성전기 320억, 한진칼 250억, 그리고 호텔신라는 150억 이렇게 순매수들이 들어왔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어제 장대 양선이 나왔는데요. 장대 양선 나왔는데 역시 요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에서 지금 매매가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인데 카카오도 지금 보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올라설 때 이제 반등 포인트를 지금 노린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120일 이동평균선 딛고 올라오는 과정. 하지만 이제 위쪽에 이동평균선들이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도 지금 상승하다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밟는 그런 모습이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일단 양선 만들 때 들어온 것 같은데 지 국면에서 호텔신라가 잘 되리라고 보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인 매매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 많이 됐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저처럼 보시면 삼성전자가 뭐 제일 많이 거래가 됐고요. 시젠, 코스닥 종목이지만 어제 뭐 기본적으로 1조 3천 그 정도 그 거래 대금이 나왔더라고요. ETF들 빼고 나면 그리고 하이닉스와 한국알콜 이것도 좀 특징적이죠. 랩지노믹스, 미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는 핵심적인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살펴드렸고요.